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131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팔수한박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팔수한박 들어가기 전에 1130회차 후기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 반자동에서 5등 한 게임씩을 잡아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고 어디까지는 갔는데 아깝게 수가 자 두 수씩은 다 잡아냈습니다. 찍빵 몰빵 대빵 호빵에서도 다 잡았습니다. 한수씨 보시죠. 첫번째 1130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후기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3번 4번 7번 19 2를 올렸는데 꿈의 오수에서 19번 21번 잡았습니다. 당첨볼이 15 19 21 25 27 28 인데 저는 3번 4번 7번 19 2를 올렸는데 꿈의 오수에서 두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삼수에서 24번 올리는데 25번이 당첨볼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면 예비수에서도 16번을 올렸는데 15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8수 한박 두수 잡고 12수 한박에서도 21번 자 21번 또 25 21 21 자 이게 19번 잡았습니다. 21, 19번 잡고 16번 아깝게 한수 17번, 1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고 땡기기 히어로수에서도 19번 잡고 27번 잡았습니다. 7판에서는 한 4수 이상을 잡았는데 판에서는 커진 판이 당첨번 15, 19, 21, 25, 27, 28까지 근접해가 갔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찍방에서도 19번 찾았습니다. 몰빵에서도 19번 잡았습니다. 대빵에서도 19번 잡았습니다. 호호 호빵에서도 40번 보너스 잡았습니다. 몰빵에서도 정말로 어디까진 갔지요. 자19 잡았지만 24 17 두수 차이로 비껴나갔습니다. 19 2 자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1130회차에는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하면서 1131회차에도 꾸준함과 끈기 열정을 갖고 이것만이 전부 아니다 생각하면서 전략을 잘 짜서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팔수한박 여러분 1131회차 들어가기 전에 당첨 내용을 한번 보이십시오.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1130회차 반자동에서 15, 19, 21 딱 첫 번의 시작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번호가 24번인데 21수 차이로 비켜나갔습니다. 24번이 25번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4등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급을 받았습니다. 자동에서도 15, 27, 33 자동에서도 아깝게 15, 27, 28 아깝게 정말로 자동도 놓쳤네요. 그래서 두 게임을 지급을 받고 오늘 제가 지금 내용 인수정을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1128회 29회 31회차도 간간히 등수를 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한 요리사 TV 장산호 이세변 정말로 소금 같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꾸준함과 끈기 열정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로또 1131회차를 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정신을 입각해서 무한도전으로서 계속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 문고리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1131회차 꿈의 오수 4번 8번 12 16 32 지난 회차 11 30회차에서는 꿈의 오수에서 두 수를 적중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삼수 3 5 37 41 자 20번대는 예비수를 중점적으로 보내주시면은 12수 완박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로또 복권 113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공유입니다. 1131회차 첫번째 다섯 게임 첫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두번째 다섯 게임 잘 보셨습니까? 첫번째 두번째 첫번째 두번째 여러분 1131회차에도 자 내배는 내가 직접 저어서 농협 본점까지 항해를 한다 생각하면서 나침판 등대 그 다음에 지도를 갖고 선원들과 또
또 중간에 해적을 만나면 퇴치할 자 무기도 싫고 그래서 좌회전 회전 없이 직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제가 자동 다섯 게임을 공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3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자동 다섯 게임입니다. 여러분 자동 다섯 게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 1131회차에도 꾸준함과 끈기 열정을 가지고 계속 전략을 짜서 8수 12수 밀보 땡기기 히어로수 찍방 물방 대빵 호빵 잡방까지 해서 전략을 잘 짜서 상위 당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